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센터입니다. 오늘 뉴스센터가 가수 임영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소식을 전해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임영이 TS 샴푸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 계약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연장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샴푸의 회사의 이름이요. TS 트릴리언이에요. TS 트릴리언이 임영과 TS 샴푸 모델 재계약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이제 오늘 나온 기사예요. 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장경 대표는 이 재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영웅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인연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의 임영웅의 반듯하고도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착한 이미지가 TS 샴푸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적합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서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임영웅을 통해서 브랜드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7월부터 임영웅이 이제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해서 홈쇼핑에서요. 이렇게 방송 30분 만인가요? 이렇게 그뭐 매진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 이제 홈쇼핑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63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 500억 정도에서 500억에서 630억이 됐기 때문에 한50% 가까이 이렇게 증가 매출 증가의 효과를 봐서 TS 샴푸가요. 영업 손실을 줄였어요. 이게 적자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손실을 줄인 거예요.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는데 76억 원의 손실을 분해서 이것을 줄여서 58억 원으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다시 한번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이렇게 재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TS 샴푸는 뭐 손흥민도 광고 모델로 썼고요. 그리고 지드래곤 그리고 이제 임영웅 이렇게 썼는데요. 광고 모델료에 관련해서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상당한 액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TS 샴푸는요. 광고 선전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6억을 썼고 그 전에는 107억을 썼다고 그래요. 광고 모델료 선전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회사인데 지금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 트릴리언이 지난 6월 26일에 경영권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매각한 상태에서 9월에 넘어가요. 지금이 7월이니까 지금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이제 7월 중에 내고 9월에 넘어가는데 지금 업계에서 소문은 이렇습니다.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계속하는 조건 하에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장경 대표나 이 경영권을 매수한 쪽에서도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합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재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거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복잡해요. 경영권은 9월에 넘어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영웅 광고 모델로 이렇게 발탁을 했는데 광고 모델료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경영권의 매각 소식이 난 이후에 주식이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배로. 그리고 매수한 쪽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아마 임영웅 샴푸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영웅이 또 광고 모델로 이렇게 발탁 재계약함에 따라서 아마 주식이 또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 업계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터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TS 샴푸의 광고 모델을 1년 다시 연장했다는 그런 소식 정리하고 또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쓰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요. 근데 임영웅 지금 정규 앨범 2집 준비하느라고 몰두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수 없는 상황이다. 임영웅 광고 모델로 이렇게 발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매출 효과, 광고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TS 샴푸는 한번 1년 다시
연장했다는 것은 임용 광고 모델로 써서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증거예요. 이 광고 모델이요,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하면요, 바로 그 1년 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TS 샴푸가 이렇게 1년 연장하고 이렇게 경영권을 매각한 상태에서도 임용을 광고 모델로 이렇게 또다시 1년 연장했다는 것은 지난해 이제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태는 자 이렇게 임영웅이 TS 샴푸의 자 광고 모델을 1년 연장해서 계약했다는 재계약했다는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